발랄한 그림 레슨 지네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영상은 발랄한 그림 레슨 8강인데요. 이번엔 체리가 올라간 초콜릿 머핀 케이크를 그려볼 거예요. 긴 말 필요 없죠? 바로 그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깨끗하게 한번 지워주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요거 체리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체리가 이게 과일 중에서도 광이 나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디저트에 올라간 체리 같은 경우에는 시럽 같은 걸 올려가지고 반짝반짝하게 광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스케치로 모양을 미리 남겨놨답니다. 처음에는 우선 밝은 부분을 먼저 크게 잡고, 그리고 나서 빨간 부분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컬러는 퍼머넌트 레드에다가 화이트를 살짝 섞어서 밝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느낌을 다르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퍼머넌트 레드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이 좀 많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밀리온 휴를 섞어서 이 핑크빛을 다홍빛이 돌게 색깔을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이 붉은색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비춰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자리한 부분에는 붉은빛을 살짝 올려줄게요. 체리와 지금 이 포장지가 색깔이 같은 색깔이라서 포장지를 올려줄 건데, 이 친구는 이 색깔보다 조금 더 핑크빛이 돌게 버밀리온 휴를 뺀 그냥 퍼머넌트 레드만 사용해서 진행해줄게요. 어두운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색깔을 써주냐면 라이트 레드를 섞어보자. 오, 좋아요. 이 색깔로 들어갈게요. 브라운 레드를 섞어줄게요. 이 뒤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느낌 살짝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양감을 딱 잡았으면 다음 부분, 이제 여기 이 동글동글 땡글땡글해 보이는 빵 부분을 그려줄게요. 폭신폭신하고 되게 말랑말랑해 보여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한번 채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색깔을 옐로우 라이트와 화이트로 섞어서 좀 만들어 볼게요. 긴 부분 없이 깔끔하게.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진한 부분 살짝 더 올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옐로우 거를 살짝. 화이트를 섞어서 이제 색깔을 만들다 보면 팔레트에서 보여지는 색깔이랑 이렇게 칠하는 색감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화이트를 섞어서 이제 컬러를 만들었을 때는 컬러 테스트를 한번 꼭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대망의 초콜릿 부분이 남았는데 초콜릿도 광이 나요. 이렇게 액체로 녹아있는 경우에는 빛이 이렇게 맺히고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고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촉촉하게 이렇게 내려앉은 초콜릿이니까 광을 넣어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칠할 부분은 이 바깥쪽에 세룰리안 블루에다가 화이트를 살짝 섞어서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밝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만들어졌으니까 초콜릿 색깔을 만들어서 올려줄게요. 초콜릿에도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겠죠. 라이트 레드와 번트 시엔나 아니면 번트 엄버를 사용을 해가지고 초콜릿 베이스 컬러로 올려줄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됐다 싶은데 체리, 초콜릿, 빵, 머핀의 양감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퍼머넌트 레드와 버밀리온 휴, 브라운 레드를 살짝 섞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홈이 패였다가 나왔다가 홈이 패였다가 나왔다가 하는데 빛이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빛
빛과 마주보는 면은 밝고 빛과 마주보지 않는 요면이 손이 눌려져서 꺾여 보이죠? 검은 드레드 그리고 화이트 살짝. 뒤부터는 퍼머넌트 레드에다가 라이트 레드를 섞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는 다시 브라운 레드를 섞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초콜릿 어두운 부분 잡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 레드에다가 브라운 레드를 섞어서 조금 더 어둡게. 지금 여기 밝은 빛이 보랏빛으로 들어왔으니까 바이올렛을 살짝 섞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빵과 이제 여기 종이 사이 틈새 틈새를 좀 잡아줄게요. 어둡게. 이 부분은 색연필로 조금 더 잡아주고 마무리할 거고요. 이 부분은 살짝 붉은 기가 있게 밝게 비치는 거를 표현해 줍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여기서 색연필로 마무리하면 끝. 색연필은 미리 여기 들어가는 컬러들을 손에 쥐고 손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쥐고 진행하면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색연필들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그림은 완성이고요.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식으로 찾아올 건데 혹시 이제 이런 음식을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참고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